안녕하세요. 실전 도커. 도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에 나만의 딥러닝 컴퓨팅 환경 설정하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의 강의는 철저히 프로젝트 중심의 강의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쪽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로컬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도커를 사용해서 동일한 분석 환경을 설정을 하고요. 이제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로컬 환경에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동일한 분석 환경을 클라우드의 가상 머신에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동일한 어떤 케라스 코드를 가지고 클라우드와 저희 로컬 환경에서 수행을 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상 머신에서 훨씬 더 분석의 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딥러닝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패키지 관리의 어려움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의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강의라고 할수 있는 제레미 하워드의 강의의 도입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딥러닝을 위한 GPU 세팅, 패키지 설치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고생하기보다는 단순히 구글 콜앱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다시 말해서 패키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저의 강의는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도커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도커를 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관점에서 도커를 접근하게 됩니다. 강의의 대상은요,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모든 레벨의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클라우드, VM, 가상 머신, 애저, 도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 엔지니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성공적으로 전직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소한 용어 하나하나까지도 실습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본 역량에 실전 방식으로 도커를 학습하시게 되면 그런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나만의 스파크 엔진을 생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의의 소개였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